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까지 활약했던 대한민국의 육상선수이며 한반도 출신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송기정에 대해 알아보자. 송기정은 1912년 10월 9일 평안북도 신우주시에서 손인석과 김복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릴 적 매우 가난하여 옥수수나 참외 장사와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집과 학교 거리가 멀어 약 2km 거리를 매일 뛰어다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어려서부터 달리며 잘하는 소년으로 불리며 육상경기에 소질을 보였다. 이후 그가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상경기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는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자 더욱 마라톤 훈련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 제3회 동아마라톤에서 송기정은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935년 도쿄 메이지 신궁대회에서 마라톤 풀코스에 처음 출전하였다. 이 대회에서 그는 2시간 26분 42초라는 비공인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또 조선 육상경기 대회에서도 역시 1위를 차지하여 그는 장거리 육상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당시 송기정은 13개의 대회에 출전하여 10번의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양정고등보통학교 동기였던 남승용과 그는 베를린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참가하였다. 일본은 육상계에서 일본인을 뽑고 싶었지만 실력이 좋은 송기정과 남승용을 대표팀으로 발탁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조선인들이 대일본제국의 대표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송기정은 올림픽 본선 경기에서 2시간 29분 19초로 올림픽 신기록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같이 출전한 남승용은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그와 남승용은 시상식 때 1위와 3위의 단상에 올라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송기정은 묘목으로 가슴에 일장기를 가렸다. 바로 이 일이 동아일보에 실려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유명하다. 송기정은 베를린 올림픽 우승 이후 일본에서 우승 소감을 말하였다. 하지만 이때도 그의 자발적인 발언이 아닌 일본이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고 한다. 방금한 우리나라 국가가 엄숙하게 내 귀를 여쭐 뿐이었습니다. 이때의 기쁨은 내 일생을 통하여 잊혀지 않습니다. 이 승리는 결코 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 우리 일본 국민의 승리라고 하게이다. 이 승리야말로 내 개인의 달림 힘보단도 우리나라 동포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의 결정인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수상자 명패에는 송기정 대신 손기태이라는 일본식 표기로 되어 있었다. 이후 송기정의 마라톤 우승은 당시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조선인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일장기 말손 사건 때문에 조선총독부로부터 경찰에 감시를 받았다. 송기정은 1937년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 대학에 편입학하였다. 일본은 육상경기가 열릴 때마다 그의 출전을 막았고 그가 달리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결국 송기정은 메이지 대학 법대를 졸업한 후 1944년까지 조선저축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광복 이후 조선체육회가 개최한 자유해방 경축종합 경기대회에서 송기정은 기술을 맡게 되었다. 그는 베를린 올림픽 때와 달리 이날 개막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는 1947년과 1950년에 감독으로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소윤복과 함기용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그는 대한체육회 부회장 겸 런던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 마라톤 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1963년에는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을 맡았고 1966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단장으로 참가하였다. 이후에도 송기정은 1988년까지 대한민국 체육계에 큰 공헌을 하였다. 1988년 송기정은 서울 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 최종 봉송주자로 뛰었다. 당시 그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였고 펄쩍펄쩍 뛰며 성화 봉송을 하였다고 한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황영조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 그 현장에 송기정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시상식 모습을 보며 56년 전 한국인인 내가 일본 국기를 달고 독일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세 개의 국기가 나란히 올라갔다라며 감격하였다고 한다. 1997년부터 송기정은 다리에 동맥경화증 때문에 잘 걷지 못해 바깥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2002년 11월 15일에 지병이던 만성신부정증과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사후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묘역에 안장됐으며 최후군장, 총룡장이 추서되었다. 3분 역사를 구축해주시면 매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